안녕하세요. 김은산입니다. 오늘은 가을날을 맞이하여서 오톰 리브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탠다드 재즈곡이기도 하고요. 샹송이기도 한 오톰 리브스를 오늘 제가 편곡한 편곡을 가지고 꾸밈음도 배워보고 그리고 표현법도 좀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톰 리브스, 흔히 느리게도 연주하고 빠르게도 연주하는데요. 사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앞부분의 느린 부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빠른 부분도 다시 준비해 볼 텐데요. 오늘은 느린 부분을 편곡을 했는데 앞부분 맨 앞에서 보면요. 들으신 바와 같이 턴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턴을 한번 풀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턴 마크만 해놓으면 라에다 턴을 해놓으면 아 라시라 밑으로는 솔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풀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라시라 솔샵 라 여기 보면 솔에 샵이 붙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라시라 일단 먼저 스케일음으로 위로 한번 갔다 와요. 라시라 자 시에는 아무것도 안 붙었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위로 가면서 한 온음이 됐죠. 라시라 그러면 아래로는 반음만 갔다 오세요. 솔샵 라 하면 턴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깔끔한 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시라 솔샵 라 시도 파파 하면서 이렇게 낙엽 하나가 막 바람길에 흔들리다가 싹 날려가는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파파 하면서 여기서 스쿱을 한번 썼는데요. 미에서 파로 이렇게 손을 띄워주시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미에서 파로 이렇게 들어지죠. 그러면서 느낌이 들썩하면서 낙엽 하나가 툭 날려가는 그런 느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라시라 솔샵 라시도 파파인데 미에서 파로 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었어요. 다시 또 아래쪽에 있는 낙엽 하나가 흔들리다가 날아갑니다. 솔에다가 턴을 만들어 놓으면 솔라솔 일단 스케일음으로 위로 한번 갔다 온다 그랬죠. 솔라솔 위로 한번 살짝 갔다 온 다음에 아래로는 온음 갔다 왔으니까 아래로는 반음만 갔다 오면 돼요. 그래서 파에 샵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솔라솔 파샵솔 라시미미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낙엽 하나가 툭 떨어져서 날려가는 느낌 레시샵에서 둥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날려가는 느낌을 만들어봤어요. 뭐 사람마다 편곡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 곡을 딱 느끼면서 아, 낙엽 하나가 막 흔들리다가 잎사귀 하나가 툭 떨어져 날아가고 또 하나가 흔들리다 떨어져 날아가고
다시 그 아래 있는 나뭇잎 하나가 파, 솔, 파, 미, 파. 자, 파에서 솔. 자, 턴이 또 드려 있죠. 그러면 턴이 그려 있으면 파, 솔, 파. 위로 한번 또 갔다 오죠. 파, 솔, 파. 스케일 이름으로 갔다 왔어요. 아래로는 반음만 갔다 오면 되는데 파, 미, 파. 반음이 바로 되죠. 그냥 저절로 돼서 파, 솔, 파, 미, 파. 솔, 라, 레, 레 하면서 도샵에서 레를 한번 만들어주면 또 툭 떨어져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의 턴을 만들어 보았어요. 미 한음이에요. 사실은 단음에다가 턴만 그려놔야 되는데 여기 풀어서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그러면 미, 파, 미. 이번엔 반음만 갔다 왔어요. 스케일음이 미, 파가 샵이 아니고 내추럴 파이기 때문에 위로 반음 갔다 왔어요. 그럼 아래로 한음, 온음, 레, 미 그대로 갔다 오면 아래 위를 합치면 한음 반의 턴이 되죠. 그래서 턴 한 다음에 파 샵, 솔 샵, 도, 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도를 향한 스쿱을 시에서 이렇게 들어주죠. 그러면 시도 할 때 우리 전에 얘기했던 사이드키 2번을 써주면 늘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이드키 2번을 시에서 꾹 눌러준 나다 하는 느낌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의 잎사귀가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파샵 솔샵은 원래 원 멜로디에서 나오는 파샵 솔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멜로딕 마이너라 그래요. 멜로딕 마이너. 마이너에서 멜로디를 만들 때 파솔이 나올 때는 샵을 붙여주면 이 어떤 조성감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파샵 솔샵이 이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보는데요. 자, 앞에 두 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편곡을 했어요. 원곡에서는 그냥 라시도 파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솔라시미 그 다음에 파솔라레 그 다음에 미파샵 솔샵도 하고 나오는데 첫음을 한번 막 흔들리는 그런 나뭇잎의 느낌으로 턴을 한번 해서 그리고 마지막음은 꼭 스쿱을 통해서 틀썩하면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주제를 가지고 이런 느낌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첫 주제가 다시 반복이 돼요. 사실 원곡의 멜로디는 라시도 파 다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떨어져 있던 낙엽이 라시도 파 더 멀리 멀리 날아가다가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솔샵에서 라를 가는 것을 스쿱이라 그러죠. 라를 향해서 갈 때는 반음 아래, 스쿱은 무조건 반음 아래서 들고 간다. 자, 이렇게 짧은 슬러 같이 생긴 것은 스쿱이고요. 반음 아래를 생각하면 금방 알아내겠죠. 여기도 제가 한번 풀어서 그려보려다가 요거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풀어서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를 향한 스쿱 솔샵에서 딱 들고 일어나서 시도 파 하고 날아가던 낙엽이 떨어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그 다음 시작음을 향해서 미래도 시라 솔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있던 또 낙엽처럼 다시 탁 떨어져서 솔라시미 하고 날아가던 낙엽이 떨어집니다. 땅으로 레도시라솔파. 자, 미를 향한 스쿱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레샵에서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파에서 파솔라레 가던 것을 미에서 들고 일어난 파를 향한 스쿱이 되겠죠. 자, 내추럴 미에서 내추럴 파 반음 아래서 파를 향해서 미파 이렇게 올라가죠. 파솔라레 하고 있던 것이 떨어집니다. 땅을 향해서 도시라 솔파미 하고 떨어지죠. 자, 그 떨어져 있던 것이 다시 시레도라 라시도 시레도 랄랄라 하면서 주제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사용한 것들은 주로 제가 스쿱을 썼어요.
스쿱을 통해서 이렇게 탁 일어나는 그 낙엽이 다시 멀리 날아가고 다시 땅 위에 떨어지고 툭 또 날아가던 낙엽이 저 멀리 날아가다가 땅 위로 떨어지는 느낌. 또 다시 이거 낙엽 하나가 날아가다가 땅 위로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 A 마이너 곡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랄랄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째 줄에서부터는요 제가 많이 쓰는 플립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위에 갈매기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스케일의 바로 위음으로 들썩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음은 한 음이에요. 그냥 위로 들썩한 거예요. 사실 뭐 굳이 말하자면 라에 플립이 붙었기 때문에 라시라 하겠지만 라를 꾹 잡고 그냥 들썩했다고만 생각하세요. 손은 라시라를 향해서 갔다 오겠죠. 그럼 다라라라 하면서 들썩했던 것이 다시 땅 위로 곤두박질 칩니다. 시에서 미를 향해서 글리산도를 만드는데요. 시라 솔파 미 음들을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 미를 향해서 그냥 빨리 곤두박질 치세요. 그렇게 해서 훅 떨어지는 느낌을 만드셔야지 시, 라, 솔, 파, 미 물론 뭐 음으로 치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반음계를 다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온음계만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쭉 떨어지는 느낌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시를 충분히 끌다가 떨어지셔야지 시, 라, 솔, 파, 미 하고 떨어지시면 안 돼요. 시, 라, 딴 하고 그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시에서 플립이 붙었죠. 그럼 시도시가 되는데요. 사이드키 2번을 사용해 주세요. 툭 쳐주고 시도시 라시도도 하면서 다시 또 떠오르고 다시 도레도 자 도에 플립이 붙었기 때문에 도레도가 되는데요. 도를 누른 상태에서 팜키 2번을 툭 쓰다듬어주면 도레도가 됩니다. 거기서 시도 렐레 하고 다시 낙엽이 떠오르다가 최 멀리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솔, 자 파샵에서 스쿱에서 올라가죠. 솔, 솔, 옥타브 위를 향해서 후룩 올라갑니다. 여기서 아주 애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톤을 한번 써봤는데 다드라, 자 목을 하고 이렇게 울려주는데요. 목에서 직접 울리는 것보다 가슴 거의 아래서 울려줍니다. 이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내지만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섞여서 칼톤이 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턴의 연속 두 개의 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볍게 턴 마크를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다 다시 턴을 붙이는 게 아니고 미에다 턴이 이렇게 두 개가 날아가면 미, 파미레, 미, 파미레, 미 하고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풀어 그리지 않았다면 그냥 온음표에다가 턴 마크 두 개만 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 솔, 파, 솔, 미, 파미레, 미, 파미레, 미 한 다음에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미에 플립이 붙었어요. 미파미 레미 레샵이죠. 미파미 레미 파미 미에 플립 붙었으니까 미파미가 되죠. 레도시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점음표를 끌어주셔야 돼요. 파미레도시 자 미에 플립은 미파미로 하고 레도의 플립은 도를 누른 상태에서 팜키 2번을 툭 쳐줍니다.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파파미 자 여기 스쿱 하나 붙었습니다. 그럼 미에서 툭 끌어올립니다. 파파미 하면서 여기서 충분히 일곱 박자를 끌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비브라토 쓰면서 쭉 끌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일곱 박자 쭉 끌어주면서 여기서 마지막 턴 하나 해줍니다. 라에다가 자 턴을 붙여주면 라시라 솔시압 라가 된다 그랬죠. 맨 앞에서 나왔던 턴 기억하시죠? 라시라 솔시압 라 레도시 마지막 향해서 다시 한번 낙엽 하나가 훅 올라갑니다. 라 다시 떨어집니다. 미 라 글리산도는 그냥 하나의 음인데 그냥 훅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레미 그럼 미부터 시작하느냐 레부터 시작하느냐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도를 향해서 확 올라가세요. 거기서 미를 향해서 다시 훅 떨어지세요. 그 다음에 라고 끝내주면 됩니다. 물론 후루룩 올라가고 후루룩 내려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후루룩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것을 한음 한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글리산돈 무조건 확 훑어준다. 자꾸 훑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글리산돈 만들어주시고요. 플립은 그냥 들썩한다는 느낌으로 음을 굳이 따지자면 세음, 뭐 미에 붙었으면 미파음이지만 그냥 들썩한다는 느낌으로 도, 도래도겠지만 그냥 들썩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꾸밈음들을 만들어주는데요. 꾸밈음들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의 화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이 너무 진해서 얼굴을 덮어버리면 정말 보기 안 좋죠. 아주 부족한 부분을 살짝살짝 가려주기도 하고 드러나게도 해주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장처럼 꾸밈음들을 아주 가볍게 써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요. 곡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세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앞부분은 낙엽 하나가 흔들리다가 하나씩 날아가는 그런 느낌. 자, 두 번째 잎사귀가 날아가고 세 번째 잎사귀가 날아가고 자, 셋째, 넷째 줄에서는 날아가던 잎사귀가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치고 또 곤두박질치고 곤두박질치고 그렇게 떨어진 낙엽들이 다시 한번 길에서 날리고 또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칼톤 써주던 부분 있죠? 솔, 솔, 파, 솔, 미, 파, 미, 레, 미, 파, 미, 레, 미 땅에서 막 소용돌이 치다가 마지막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이제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가을 잎을 이미지에 담아서 한번 그렇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뭐 편곡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편곡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름다운 가을날 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산이었습니다.